미국에 전당포 사나이들이 있다면 한국에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각 지역에 다양한 귀중한 물건이 나와 전문가들이 측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TV 프로그램으로서 코리언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런 진품 명품에서 나온 물건 중 최고 가격으로 책정된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품 명품 최고 감정가 탑 A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파리 석당 권협 공신상 2점 9억 원. 이 그림은 임진왜란 속 3등 선무공신 권협의 영정으로 도와서 화은이 그린 작품입니다. 권협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는 선조를 막아선 인물이며 조선시대 대사원, 전라도 감사, 예조 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죠. 이런 엄청난 관직에 있던 권협의 영정은 한 점에 4억 5천만 원으로 9점 9억 원이라는 엄청난 감정가로 책정되었지만 감정위원은 당시 이 작품을 보고 대단히 귀한 작품이고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감이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감정품은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7위 조선 경국전 초간본 10억 원.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는 고려 말기 조선 초기였습니다. 당시의 고려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송곳 하나 심을 땅조차 갖지 못했다 라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요. 결국 고려의 문신이었던 정두전은 태조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이때 정두전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야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모두에게 공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책, 조선의 건국 이념과 통치 철학이 담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이라고 불리는 책 조선 경국전이죠. 그리고 감정된 물품은 현재까지 유일본이라고 합니다. 정두전 특집으로 나왔을 당시 10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고 방송 이후 보물 1924호로 지정되어 현재 수원 화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6위 16시 포죽도 10억 원. 대나무를 좋아한 경북 군위에 살던 도운봉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자 그의 부인인 서씨가 17년 동안 뒤뜰 대숲에서 슬퍼하자 어느 날 호련히 대숲에서 흰나무가 자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상감사는 이 내용을 상소로 올리게 되었고 이에 감명받은 세종대왕이 연려비를 세우게 하고 시까지 지어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 뒤 250년은 이후 서씨의 후손이 세종대왕이 하사한 시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만들어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참고로 당시의 화상관 이명기는 김홍도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10억 원이라는 감정가로 세상을 놀래키게 되었죠. 이야기부터 작품성까지 정말 대단한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위 불기심란 10억 원. 난초를 그리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잎 하나 꽃술 하나라도 안으로 마음을 살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된 뒤에 남에게 보여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주시하고 수많은 사람이 손으로 지적하니 이 또한 두렵지 아니한가. 이런 작은 재주라도 반드시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비로소 손을 댈 수 있는 기본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 최고의 명필가의 혼이 담긴 불기심란은 1836년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기 전 아들에게 남긴 작품이라고 해요. 이 작품은 진품 명품에서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감정가를 받게 되었죠. 역시 조선 최고의 명필가의 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4위 낙서 장만 영정 12억 원. 인조반정을 토대로 광해군을 몰아내 인조가 조선의 왕이 된 지 2년. 당시 인조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은 2등공신으로 배정받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괄은 이괄의 난이라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의병을 모아 열세인 상황 속에서 이를 진압한 명장이 있었으니 바로 낙서 장만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진압한 공을 인정받았고 1등 공신으로서 옥성 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책과 함께 공신상으로서 이 그림을 같이 하사받게 되었죠. 이 영정 역시 도와서 화원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진품 명품에 나타난 이 대작은 12억 원이라는 엄청난 감정가를 받았고 감정위원에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한국 초상화의 아름다움, 그 최고의 경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하네요. 3위 청자상감 모란문 장구가 12억 원. 상감기법의 절정 시기에 만들어진 오묘한 빛깔을 띠는 청자 장구로서 걸작 중에 걸작으로 평가받는 물건입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2억 원이라는 감정가는 장정 7년 동안 진품 명품 감정가 1위를 지켜냈던 물건이기도 하죠.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청자 장구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장구가 바로 그 네임드 장구 중 하나입니다. 소리는 나무로 만든 장구와는 달리 아주 청아한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근데 이 장구엔 약간 우픈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해요. 이 장구의 주인인 고 미술품 수집가 황모씨는 지인을 통해 2002년 이 장구를 구매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감정가는 12억 원 이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진품 명품에서 12억 원의 감정을 받은 이후 사람들이 이보다 높은 가격엔 안 사려고 한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2위 석천안유도 15억 원. 충남 홍성 담양 전시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이 그림 석천안유도 풍속화 속 인물 표현에 초상화 기법이 적용된 희귀한 작품으로서 전일상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그림 속에서 구별이 가능할 만큼 초상성이 강하게 나타난 작품이며 무장의 기계와 풍류가 어우러진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그림입니다. 담채와 단목으로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나무와 언덕에 찍힌 청록의 태점, 기둥에 들어가 있는 야
약간의 음영이 화원식 채색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이 그림은 예술성과 함께 희소성, 역사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15억 원이라는 최고의 감정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요. 이 작품을 포함해 집안에서 나온 한유두의 주인 전일상 그리고 그의 형인 전운상의 영정 역시 각각 3억 원과 6억 원의 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1위 대동여지도 채색본 25억 원. 한국 역사상 최고의 지리학자로 손꼽히는 고산자 김정호가 손수 제작한 목판으로 찍어내 가능한 대축적 분철 접촉실 전국지도 대동여지도 채색본 진품명품 역대 감정평가 1위의 명성을 떨치는 25억 원의 감정가를 받은 이 작품은 22첩이 모두 갖춰져 있는 작품이며 9년별로 색칠해 각 9년의 범위와 경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전세계 단 3점만이 현존하는데 2점은 하버드대학교와 밀워키대학교에 있고 유일하게 이것만이 국내에 남아있다고 해요. 진품명품 출연 이후 2016년 K-옥션 여름 경매에서 추정가 25억 원으로 내놓았지만 경매가 유찰된 이후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금액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6.7m, 폭이 3.8m나 되는 초대형 지도 대동여지도 채색본 역시 클래스가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양화 등 세계적인 작품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 문화를 사랑해주고 더 관심있게 봐준다면 언젠가 우리네 위인들이 세계적인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런 날을 고대할 수 있게 조금 더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진품명품에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고미술품 유물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 못 다루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주제는 조만간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